수도권의 빌라와 오피스텔 천여 채를 갖고 있던 40대 임대업자가 사망했습니다. 소위 빌라왕이라 불린 인물인데요. 정상적인 거래였을 리 없었겠죠. 내 돈 하나 없이 남의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사고 그 집을 또 세놓는 방식으로 집을 사들였습니다. 이런 사람이 사망하자 세입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. 혹시 모를 사태를 우려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세입자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. 어떤 상황인 건지 정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0대 직장인 배소연 씨가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에 전셋집을 마련한 건 지난 2020년 12월. 6개월도 안 돼 집주인 김모 씨가 악성 임대인이라는 걸 깨닫고 돈을 돌려받으러 나선 사이. 그 얘기 듣자마자 남편하고 빨리 일단 보증보험부터 가입을 해야겠다.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니. 지난 10월 김 씨가 심장마비로 숨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.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알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이를 근거로 먼저 임차인에게 돈을 준 뒤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구조인데 계약 당사자가 숨졌기 때문입니다. 김 씨 사망으로 계약 해지 통보가 안 돼 허그가 움직일 공간이 사라진 겁니다. 더 큰 문제는 집주인 김 씨가 지난 2020년부터 빌라 1,139채를 사들인 속칭 빌라왕이란 점입니다. 허그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11월 말 기준 170여 세대, 피해액은 334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. 여기에 종부세 등 김 씨의 세금 체납액이 60억 원에 달해 상속인들이 상속을 꺼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임대인이 사망한 케이스가 저희가 첫 케이스가 아니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거에도 너무 속상하고. 허그는 은행과 협의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출 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세입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정수양입니다.